범일안의 인사이드 아웃 김민수의 가치 투자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한주 동안도 시장이 잘 흘러갔고요. 결국에 주간 기준으로 지난주 상승 마감하면서 2달 연속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네. 네. 시장이 덜컹덜컹 하는 것 같아도 좀 지수도 은근히 올라가고, 그리고 종목들로 봤을 때는 사상 최고치 종목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네. 어떻게 앵커님 계좌는 행복하십니까? 제 계좌요? 네. 아, 또제 계좌 걱정까지 아유, 해주시네요. 예, 주식하시는 예. 분들의 모든 걱정이 제 걱정이죠. 네. 그잘 되십니까? 아니, 대답을 하셔야죠. 예. 코인으로 가려고요. 깜짝이야. 예. 코인은 또 다른 코너에서 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네. 주식 얘기하는데도 코인으로 훅 들어오시면은 제가 또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근데 정확하게 보게 되면 네. 지난주 주봉상으로는 은봉입니다. 주봉상? 주봉상으로는 은봉입니다. 예. 예. 네. 그렇다는 얘기. 하지만 상승? 하지만 상승. 예. 예, 이게 떠 있다 보니까 그 위쪽에서 이제 약간 고민하면서 이 에너지를 응축하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느냐, 아웃 훅 네. 빠지느냐. 거기서 봤던 자리가 오늘 4월 달의 모습인데, 괜찮네요. 괜찮은데, 일단 여기서 시장 분위기는 막 맞춘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약간 전략을 고려할게. 그래서 만만히 올라가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보였던 선물 사고, 현물 사고 하는 두 동력은 약간 좀 하나는 멈출 수가 있겠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쭉쭉 올라가기에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게좀 있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게 뭐냐면은 매크로 지표 또 계속 강조드리지만 아직 달러 강세입니다. 달러가 셉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변화가 좀 나오기 시작해야 조금 자신감을 좀 불러일으킬 텐데 그게 아직은 모르다 보니까 선물은 약간 좀 시장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는 과연 뭘까요? 보시죠. 4월 증시 어떻게 대응할까입니다. 네. 네. 환율이 좀 얽혀 있어요. 아, 진짜 그 환율이요. BOJ가 마이너스 금리를 폐기하면서 그때부터 뭔가 좀, 움직임이 얽혀 있는 상황인데, 그거 확인하고 꼭 가야 됩니까? 그 전에 좀 배팅을 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입장으로 생각하게 되면 예. 우리 앵커님이 제인이고 저가 타임이다. 네. 한국 시장을 산다라고 네. 했었을 때 주식을 열심히 샀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매크로 지표가 여전히 안 좋잖아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저거 이제 빠질 걸 생각하고 사는 거겠죠. 매크로 지표가 이제 안정적으로 나올 거다 생각하고 베팅을 하는 거 아닐까요? 네. 안 그랬으면 지금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렇죠. 예, 특히 이제 나머지 그러니까 지표상. 달러가 예. 약세를 보일 거라 생각하고 배팅을 이미 그렇죠. 외국인은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네. 그 전에 나머지 기저에 깔린 게 너무나 좋아요. 첫 번째로, 3월달 수출도가 나옵니다. 수출도가 나오는데, 보셨다시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3월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이 거의 모든 것의 지표라고 생각할 텐데, 거기서 나오는 가장 근본이 반도체가 이번에도 또잘 나오는 거 확인됐고, 근데 반도체가 왜 좋냐면은, 메모리 업황 사이클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중국이나, 또 이제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계속 AI 쪽에서 투자를 한다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수요가 높아지는 흐름들인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중국마저도 이제 네. 경기가 터나려고 돌아서지 않습니까? 어제 발표됐던 PMI 지표 보게 되면 이것도 이제 50.8로 나옵니다. 그럼 이번에 오늘 발표될 조금 있다가 차이신 제조업 지표가 나올 거예요. 예, 그것도 그런 모습들로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더 고무적인 거는 어제 발표됐던 비제조 쪽에 서비스업 쪽 보게 되면 건설 쪽이 있잖아요. 그쪽도 돌아섰습니다. 53대까지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걱정은 많았는데 중국은 알아서 자기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게 되면 중국에서 회복이 왜 중요하냐면 중국도 여전히 반도체를 자기네들이 만들려고 무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될까요, 당장? 시간도 돈도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일단 수입해야 되겠죠. 수입하는 쪽에서 자리 잡는 쪽의 한 축이 반도체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에서 나오는 변화. 이게 또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 좋은데 매크로 지표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걸 네. 일단 무시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올 것 같고 또 4월 달은 다른 거 없습니다. 실적입니다. 어쨌든 실적 삼성전자 이번 주 금요일 날 실적 발표하죠. 그러면서 나오는 변화 쭉 이어질 텐데 하지만 삼성전자는 실적 생각보다 얼마 나올 것 같으세요, 우리 앵커님? 영업이익 지금 지금 컨센서스 5조로 나오고 있고, 네. 그 범위는 좀 넓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서프라이즈하게 못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러신가요? 네. HBM에서 네. 이어지는 성과가 뭐 매크로 저 메모리 쪽에서만 보게 되면 2조 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HBM이 이어가는 변화가 오히려 갤럭시 S24가 차지하는 게 조금 더 있을 거고 근데 HBM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만큼 수익성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5조 원 못 채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한 5조 한 중반대 정도면 5조 중반? 그러면 네. 뭐 컨센은 채우는 거네요. 네, 그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하고는 아무리 좋게 나와도 밀립니다.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막 좀 랠리 펼치면서 어우 나 이거 샀더니 수익 괜찮네. 근데 한 수요일 날쯤 정도쯤에서는 한번 좀 비중을 좀 줄였다가 실적 발표 보고 그거 나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다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한쪽도 같이 눈치밖에 안 봐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요. 눈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하지만 하이닉스는 하이닉스 보통 지금 예상이 어느 정도 됐죠? 영업이익이 1분기? 한 1조 4천억, 5천억쯤 될 겁니다. 네. 네. 훨씬 좋을 겁니다. 이거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럼 그랬을 때 주가는 네.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좋은 실적 발표해도 밀립니다. 어느 정도 확인됐으다 보니까, 어우, 좋은 거 알겠어. 그런데 주가는 미리 올라왔다 그러면은 약간 매물 소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오늘 개장하고 19만원 찍었습니다. 이제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오피 주가 얼마신데요? SK하이닉스? 뭐 작년 여름부터 얘기드린 목표 주가는 있지 않습니까? 네, 20만 원은 15만 원 1차, 20만 원 2차 충분히 갈 것 같다. 그때 다들 미우시더라고요. 네. 그때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네. 네. 그때 제가 초반기 특히 처음으로 HBM이라는 얘기를 제가 썼었어요. 그때 하이닉스에 대해서 HBM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가 그때 하지 않았었나요? 저희도 같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처음 언급하실 때 이 같이 투자해서 해주셨나요? 아니 저희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그때부터 HBM이 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쭉 쌓는 거 네, 그런 거 있다 막 설명 하면서 많이 해주셨어요. 예, 그 중에서 이거는 그때 또 삼성전자 주주분들한테 공격도 많이 받았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예, 걔가 무슨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냐?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는 나왔지만 결국에는 가는 길로 갑니다.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목표 올라가면 또 목표가 증권사도 올리다 보니까 저도 올려야 되겠죠?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지금부터는 아 그때 저기 권미란의 이토마토 TV 보니까 이상하게 나온 사람이 계속 간다고 그래서 갖고 있었다. 예, 그냥 편하게 갖고 계세요. 네, 목표가는 네. 지금 최근에 나왔던 JP모건인가요? 목표가 27만 원 불렀었죠? 네, 그에 걸맞는 성과의 기조만 다져진다라고 그러면 20만 원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편안하게 비중 조절해 가시면서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빠르게 갔다 그러면 항상 저희가 이제 여기서 더 사고 불타게 하고 싶은 심정이 나오는데 대형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이렇게 쭉 갔다 그러면은 좀 줄일 거 줄이고 다시 사람들이 열광하다가 빠지기 시작하고 좀 약간 조정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늘리면 되겠죠. 그런 관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4월 달에 체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4월 초에 나오는 총선입니다. 총선 다음 네. 주입니다. 네. 네. 총선 얘기를 드리면 좀 민감하죠. 민감합니다. 선거 정치 이런 얘기 잘못 드리면 저희 폭파됩니다. 채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떠나서 일단 시장이 원하는 쪽에 대한 결과가 어디겠느냐. 요걸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즉 주식 시장에 그래도 지금 이번 정부가 아주 열심히 또 여러 가지 주주가치 제고를 하기 위해서 저PBR 쪽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서 끌어왔었다. 그러면은 총선 결과가 만약에 지금 저PBR 종목들 약간 좀 주춤하죠? 다들 좀 묵직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부의 동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또 나오기 시작할 거냐를 좀 관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총선 결과를 보고 있는 게 지금 밸류업 관련주들? 그럴 거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는 아마 정체를 보이다가 결과에 따라서 역시나 정부의 힘을 덜을 넣어줄 만한 총선 결과가 확인됐다 그러면 그때 한번 다시 외국인들도 그때 재매수가 들어올 것 같고요. 그렇죠. 턴이 그때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때는 또 지금은 반도체가 승기를 잡았다가 그 실적 네. 발표하고 약간 좀 주춤하고 그때 저PBR 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아, 그게 4월의 베스트 시나리오인가요? 4월 초에. 4월 초에. 길게는 못 봅니다. 예. 지금 채팅창에는 폭만 삼파장님께서 내년까지 3만 닉스 가자라고 써주셨어요.
3만 닉스요? 네. 30만이 아니고요? 아, 30만 닉스요. 네. 아유, 예. 무슨... 왜 0을 빼먹죠? 30만 닉스. 어, 깜짝이야. 네. 무슨 공매도를 치는 것도 아니고, 뭐, 예, 예, 예.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30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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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가요? 이번에 1분기 실적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거기까지 하지만 말씀드릴게요. 주가는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실망하시지 마시라. 발표하고는 떨어질 겁니다. 예. 예. 근데 그 전까지는 약간 이제 무르익는 모습들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때 미리 좀 관리할 거는 관리하셨다가 그리고 또 다음에 변화 보고 또 맞춰가면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됐었을 때 지금 또 하나 그 아예 반도체 쪽까지 넘어가 볼게요. 네. 왜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갈까요? 여기가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뭐 온디바이스 AI도 나오고 뭐 CXL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테마주로 막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제가 가장 드린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거 무시하시라고. 그 뭐 간다고 하더라도 테마 쪽이고 HBM이 가장 핵심이고 거기서 성과를 내는 업체들이 국내 업체들과 함께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돌아서 HBM이 갈 것이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딱 하나 이거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한미 반도체. 근데 마이크론 효과도 있죠. 마이크론 참여한다. 네. 삼성 참여한다. 그러면 HBM 시장은 당연히 공급하는 장비 특히 주도적으로 핵심적인 장비 납품한다. 지금까지는 하이닉스만 보고 있던 게 그냥 과거에 그랬어요. 하이닉스 올라갈 때마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 올라갈 때도 또 올라갑니다. 오, 플러스 알파가 참여자가 더 늘어나네. 그러면 매출액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런 쪽으로 해석하게 되면 HBM 관련된 장비 쪽들 또 이번 실적 보게 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먼저 반영되는 회사가 있고 2분기에 반영되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걸맞다. 그러면 그럼 이번 시즌은 예. HBM 관련주의 실적 시즌이 되겠네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후공정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고요. 네, 근데 1분기 때 만약에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아마 회사 코멘트는 나올 겁니다. 이번에 어차피 메모리 반도체 턴하는 것 과정 쪽에서 실적 크게 반영이 안 됐다는 것들이 작년 4분기에서는 확인됐고요. 1분기도 그 정도의 연관인데 2분기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은 그때는 주가가 출렁인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또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쪽에서 HBM에 들어가는 특히 SKX가 쓰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MR, MUF, 리플라우입니다. 리플라우 장비와 함께 또 거기 네. 들어가는 쪽에서 이걸 통해서 이제 HBM을 하고 거기다가 테스트, 패키징에서, 웨이퍼 패키징 테스트 하면서 테스트 관련된 쪽들 얘기가 쭉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들어가는 대부분의 업체들 다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게 되면 반도체에서 봐야 될 거는 일단 전공적 쪽은 아직 실적이 안 돌을 거예요. 네. 돌아도 이제 막 살짝 도는 정도로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실적에서 보여준 거는 후공정 쪽은 벌써 빛을 발하는 이런 실적들이 나온다. 그러면 후공정 예. 쪽에 아직 실적 반영이 안 돼 있는 종목을 찾는 것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전공정 쪽에 하반기를 바라보고 들어가는 게 더 괜찮을까요? 제 기준으로는 네. 7대 3. 7대 3. 예, 후공정 7, 전공정 3. 이 정도로 포지션 가지고 가시되 근데 중요한 거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아우 나 저 예전부터 잘 끌고 왔고 지금까지 끌고 왔어 라고 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거 솔직히 원하지 않고요.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른 쪽으로도 좀 덜 간 것들도 같이 채워놓는 게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 쪽에서 약간 그래야 한미반도체가 많이 오른 만큼 또 약간 출렁임이 나온다. 그러면 다른 쪽에 대해서 또 이게 커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계좌 전체가 좀 단단해질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게 더 좋겠다라는 쪽에서 일단 이번에는 그래도 반도체 쪽에 실적들을 후공정 중심으로 일단 챙기는 게 첫째 맞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공정 중에 뭐가 안 올라갔을까요? 뭐 두산테스나 뭐 HPSP 뭐 이런 걸 지금 제가 쳐보고 있는데 하나마이크론은 최근에 올라가는데 음봉이고요. 네. 하나마이크론은 시장에서 조금 리포트가 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약간 좀 설레발을 좀 더 가세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마이크론은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변화 보게 되면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그렇고 차라리 저라면은 하나 모트리얼즈가 더 나을 것 같은데 모트리얼즈를 보기 전에는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TCK를 더 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실적하고 병원에 나온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특허를 갖고 있는데 그쪽에서 특허에 대한 지금 도전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공유하겠다라는 입장 쪽으로 나갔었을 때 나머지 회사들이 툭툭 치고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Q가 성장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제일 덜 올랐고 또 덜 대응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회사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게 더 맞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냥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후공정 종목들 한번 쫙 한번 검색해보고 덜 오른 종목들인데 왜 덜 올랐는지 그거 한번 체크하시게 되면 답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한 20분만 더 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네. 다른 얘기도 좀 들어야 되다 보니까 예. 맞아요. 네. 실적 시즌에도 또 다른 쪽도 할 얘기는 많이 있거든요. 네. 뭐 어느 섹터를 봐야 될까요? 오늘 눈여겨볼 만한 게 지난주에서도 약간 그런 얘기 드렸는데 이제 중국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이 이제 오늘 이번 주에 명동 가서 보신 분들 깜짝 놀라셨다면서요. 올리브 형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그거를 사진을 찍습니다. 올리브 형 가방 있죠? 그거를 들고 이렇게 인증샷을 찍는답니다. 와, 스타 됐네요, 올리브 형. 한국에 와서. 네. 야, 올리브 형 갔다 이러고 찍고 있네요. 올리브 형 색깔이시네, 옷이? 오, 맞아요. 네. 오. 저도 좋아합니다. 예,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시는 게 그런 데죠? 여자들의 편의점이랄까? 자, 네. 모든 게 다 있어요. 남자들의 괴로움 밖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있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식으로 바뀌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면은 이제 또 여행 성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할 거고. 근데 그게. 글로벌 텍스트프리가 잘 가더라고요. 그거죠, 바로 그거죠. 오늘도 급등합니다. 예. 그거죠, 예.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장대 양봉 내서 와, 이 종목 갑자기 가네? 라고 했는데 오늘 또 장대 양봉 나오네요. 아마 이게 지금 주가가 시총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 이제 4천억대 정도쯤 들어가게 되면 올해 실적 정도쯤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는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올해 나오는 실적 쪽에서 이제 새로운 게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셧다운을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하다 보니까 약간 심적으로 위축돼 있다가 올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변화와 함께 중국 말고도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비중들이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흐름까지 왔을 때 지금 프랑스 올림픽 열리게 되면은 거기 또 지사가 들어가서 성과 나오는 부분까지 계산해야 되겠죠. 생각보다 업사이드가 더 열려 있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또 두 번째가 면세점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카지노 쪽에서 파라다이스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파라다이스가 최근에 좀 위축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영종도에 나왔던 인스파이어 때문에 좀 타격받는 거 아니냐. 타격을 안 받는 것 같아요. 가봤더니 이게 다네. 이런 반응들이고. 근데 물론 가서 카지노가 어떤 식으로 자리를 잡는지 봐야 되겠지만 이 회사가 또 장충동에 짓네요. 호텔 센터를 짓게 되면 이제 신라 호텔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느낌이겠죠. 그쪽에 또 급이되는 호텔들 많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영역 넓혀간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 쪽에서 이것보다 또 더 중요한 거는 화장품이죠. 예, 화장품은 이제 중국인들이 이번에 그 면세점 가서 보고 또 박스로 쌓여있는 거 보고 이제 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후배들도 있더라고요. 네, 본격적으로 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 쪽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걸 먼저 호텔상에 들어온단 말씀이세요? 아예 그냥 들어와서 직접 구매하던데 그게 과거에 못 봤던 박스들이 보이기 시작한대요. 박스로 구매하려는 그리고 또 종이백으로 쫙 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진 찍은 걸 봤거든요. 무슨 브랜드일까요? 설화. 아, 네. 다시 또.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종목들도 이제 고개가 이렇게 쓱 들어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 하지만 저희는 중국 말고도 워낙 잘 알고 있었는데 좀 위축돼서 좀 신경을 못 썼던 쪽들 그런 쪽들이 솔직히 코스메카 코리아 빠진 건 정말 이상했거든요. 네, 이거 돌아오는 것들 당연히 북미 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돌아오는 거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UV 차단제 중심으로 나오는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가 또 성수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반응이 들어와야 되겠죠. 이런 것부터 그냥 이런 거 뭐 잉글우드랩이나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빠졌던 것들이 반응이 들어온다라는 것들뿐만 아니라 그냥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너무 주문이 많아서 공장을 임대할 정도로 지금 잘하는 회사가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이 회사는 그냥 적정하게 됐다 그러면 그냥 갖고 기다려보는 게 제일 맞겠다고 생각되고 있고 벌써 작년에 시설 투자 공시까지 했어요. 지금 주문이 밀려가지고 투자해야겠다라는 쪽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돈이 막 들어옵니다. 해! 하고 빌려줍니다. 막 빌려준 게 아니라 CB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조건들 나쁘지 않고요. 거기다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거는 언제든지 레벨업 때도 나 혼자만 레벨업 때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ODM 쪽들은 또 그 중국하고 연관되는 쪽까지 본다 그러면 코스맥스도 봐야 되겠죠. 드디어 돌아옵니다. 이런 쪽으로 오게 되면 화장품도 저희가 애써 좀 외면했는데 이번에 나오는 수출 동향 작년 달에도 계속 좋았고요. 이번에 1월 달도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1, 2, 3월 달 나오는 실적 가지고
본다고 하더라도 수출 동향 좋았기 때문에 이번 실적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언제예요? 라고 질문 주신 분 로데미님 계시는데요. 4월 말? 4월 넷째 주? 이 정도죠? 세 번째 주 아니면 네 번째 주인데 네. 네, 급할 거 없습니다. 뭐 그쯤 가면 딱 나올 텐데 그때 대형주들 실적 쭉 발표될 때 그때 같이 나올 겁니다. 네네. 그냥 예,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네. 셋째 주, 넷째 주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지금 체크가 되지는 않고 있고요. 다른 또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에 또 볼만한 섹터 뭐가 있을까요? 실적 발표 시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거의 근데 집중되는 게 그런 쪽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거기 집중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요즘 보게 되면 또 강한 것들 중에 전력기기? 전력기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서프라이즈하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알고 있는 정도의 흐름들 그러니까 우상향 기조들 나올 텐데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만약에 실적 발표하고 좀 조정을 좀 받는다 그럼 개인적으로는 전력기기는 조정을 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탄력들이 좀 컸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앞으로 3, 4년 동안 좋다라는 그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움직인 게 더 컸기 때문에 그거에 걸맞는 실적은 지금 아닐 겁니다. 물론 좋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게 되면 주가는 조정 쪽으로 보고 지금 추격 매수 하지만 저런 자리에서 항상 보면 와 좋다라고 하면서 막 몰려가는데 저런 자리에서는 물리기 딱 좋습니다. 지금 네. 채팅창에 마스미님께서도 이제 네. 화장품은 아니다라고 네. 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화장품도 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화장품이 아니다라는 걸 본다고요? 무슨 그러니까 말? 화장품도 지금 네. 이제 각도가 좀 가파라졌으니 네.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냐. 아, 예. 뭐 나중에 한 6개월 뒤에 한번 가보시죠. 네, 6개월 뒤에 보고 그다음에 네. 기억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변화를 지금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예. 그리고 가격 조정도 잘 받고 돌아왔기 때문에 괜찮다. 네. 이게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급이요? 예. 작년에 워낙 좋다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 지금 자신감 있는 섹터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기관들 쪽에서 계속 사다가 이번 1분기 안에 쭉 사와 있는데 지금 반도체 가고 있는데 뭔가 때리고 또 그쪽으로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구장창 정리해서 나왔던 섹터의 피해 쪽에 하나가 이쪽이었거든요. 화장품이랑 미용 의료기기가 주구장창 그렇죠. 빠졌었어요. 그렇었죠. 네. 그게 그러니까 그동안 좋다고 해서 지들끼리 사다가 그게 빠지다 보니까 조정을 받았었죠. 근데 막상 나오는 실적 흐름들 보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더 좋아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채우는 과정들이 또 나오겠죠. 미용 의료기기도 봐야겠네요. 같이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런데 그게 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 가려고 이쪽 열심히 때려놓고 또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쪽 좀 또 많이 올랐다 싶으면 이것도 때리고 또 이쪽으로 가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렇게 주식 참 잘합니다. 예. 이게 어떤 포트폴리오도 없고 밸런싱도 없고 그냥 우르르 갔다 우르르 갔다 이게 그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예. 그렇게 갔었을 때 대한민국 증시의 주식의 섹터들은 그렇게 쏠림들을 만들어 가는데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머리 좀 제대로 하고 주식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네. 워워워.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전력기기는 좀,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그 탄력을 감안했을 때 실적이 좋더라도 이번 시즌에는 주의가 필요한 섹터라고 봐주셨고요. 또 어떤 쪽을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섹터도 저도 많이 있긴 한데.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같이 보시죠. 네. 저요? 네. 조선이랑 건설기계. 아, 조선 쪽도 이번에 네. 수출 동향 쪽에서 당연히 바라보고 있는 쪽이죠. 그리고 또 건설기계 쪽도 그런 네.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얘기가 안 나올 텐데 데이터 센터를 열심히 짓는데요. 그 기초공사 누가 합니까? 네, 이런 쪽들이 하겠죠. 엔지니어링 업체들, 이런 회사들이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꾸준한 수요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쪽들도 뭐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자고를 하면 전 세계에서 하루에 한 개씩 지어진다면서요. 그럴 정도까지 집중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요? 예, 예. 네. 그럴 정도까지 보게 되면 당연히 이런 기초작업들부터 거기 들어가는 또 장비들 같은 경우는 수혜가 있는 쪽들이 더 크겠죠. 액침 냉각도 그러면 실적이 좋을까요? 안 좋을 겁니다. 계약한 게 없습니다. 네, 한다고는 했지 누가 실질적으로 계약해서 우리 거 들어간다. 제가 보기엔 차라리 정유사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유사. 예, 정유사들이 예. 이게 원래 액침 냉각이 들어갈 때 액침이 액체가 아닙니다. 액체성 비전도성 액체다 보니까 그게 윤활유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윤활유가 그거 맞추기 위해서 벌써 제품들을 다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좀 정유사들 보게 되면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정제 마진을 괜찮아지는 상황들에서 플러스 성장 동력으로 끌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좋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얼만큼 나가고 어떻게 그 회사 거 쓰는지 이 회사가 점유율이 높은지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정제가
정제고도에 대해서는 기술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거기서 먹히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하나의 매출원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상대적으로 마진이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이달의 중요한 이벤트로 AACR은 얘기 안 해주셨는데 네. 바이오와 또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이쪽은 또 성장주거든요. 네. 예, 이쪽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바이오 쪽은 일단 많이 어느 정도 좀 올라왔기 때문에 고점에서 특히 뭐 대표적인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지난 그 3월 말 때 같은 경우도 일단 차익 매물 나오더라고요. 그걸 안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걸 보다 보니까 일단 박스권을 좀 그리겠구나 그러면서 좀 기다리겠구나 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워낙 한쪽의 섹터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흐름들이겠죠. 근데 이거는 약간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기점 쪽에서는 그냥 AACR에 참여하는 업체는 레고캠 바이오가 제일 눈에 띌 겁니다. 그거 빼고는 일단은 물량 나오면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자리 맡게 되면은 사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알테오젠, 뭐 삼천당 제약 이런 정도는 지금 최근에 성과를 낸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하면서 보시는 게 더 맞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밖에 또 뭐 있었죠? 엔터요. 엔터요. 엔터 쪽은 아마 앨범 판매가 가장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 11월 달, 그 6월 달부터 꺾기 잘 보게 되면 작년 6월 달이 2분기가 실적의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역성장 느낌이 나다 보니까 계속 밀렸었죠. 그걸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대한 분위기인데 이제 지금 엔터사들이 부담이네요. 그러면 지난 2분기까지 좋았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데도 제 개인적으로 좀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량 나오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걸 다 소화하고 움직이는지는 이건 시간이 조금 걸리면서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대체제 할 수 있는 수익원들을 찾는 게 보여진다. 그럼 그때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산 우주항공주 4월에 어떻게 볼까요? 방산은 좀 올라있고요. 우주항공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주 5월 달에 우주항공청 개청합니다. 그때 나올 수 있는 성과 거기에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 좋고 탑픽 컨택입니다. 컨택이요? 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